누가 제 차를 뺑소니 치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일단 최소 못해도 여기 한판 갈아야 되고요. 엔진 커버 갈아야 되고 여기 이거 한판 갈아야 되고 이것까지 갈아야 돼요. 최소 일단 뒷범퍼랑 저거 싹 가는데 한2000 정도 들어갈 거예요. 2000까지는 아니고 한1000 정도는 들어가겠다, 솔직히. 이거 내거 같은데? 맞춰볼게요. 내 거네. 맞잖아.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네. 아, 네. 경찰에 신고는 할 거예요. 지금 신고할 거고, 경찰관님 오셔서 지금 조사까지 맡기고, 경찰서까지 같이 갈 겁니다. 세워놓은 차를, 뺑소니를 하고서 이제 간 거죠. 연락처 같은 것도 아예 안 남겨놨고. 네, 감사합니다. 실화예요, 실화. 지금 블랙박스도 한번 네. 확인하고 해가지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 지금 바로 갈게요. 저 교통조사과가 어디 있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자, 유튜브 친구들, 일단은 제가 이거 뺑소니 당한 거 있잖아요. 보이시죠? 여기. 여기. 진짜. 이 노양심. 에? 노양심. 이 사람 잡으러 경찰서 왔습니다. 일단은 마포경찰서에 왔고요. 일단 저 신고를 할게요. 신고를 하고. 교통조사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CCTV 이런 걸다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일단 너무 양심 없으셨기 때문에 저도 진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그냥 연락처라도 뭐라도 적어놓고 갔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. 근데 너무 양심 없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인생 실전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저 뺑소니 당했는데요. 조서 꾸미고 나고, 조서 꾸미고 올게.